have you done kimchi making already this is the typical question the korean people ask each other at this time of year in late november and early december korean people go through the annual event making large quantity of kimchi it's not just an ordinary cooking time it's more than that the whole country is making kimchi that's why it was register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is unique and interesting time in Korea. If you need the first script, please check out Patreon. 요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물어봐요. 김장 언제 해? 김장했어. 김장. 했어? 김장.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겨울에 먹을 김치를 만드는 것을 김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한 명이 겨울 동안 먹는 김치가 10kg, 6포기 정도예요. 포기는 배추를 세는 반이에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포기, 여섯 포기. 가족이 네 명이면 40킬로, 24 포기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 많죠? 근데 더 많이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김장을 하는 시기를, 김장철이라고 불러요. 철은 계절,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가 김장철이에요. 이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겨울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김장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옛날에는 겨울에 신선한 야채가 없었어요. 게다가 겨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길고 정말 추워요. 그래서 선조들이 길고 힘든 겨울을 위해서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들었어요. 다른 반찬이 없어서 김치를 정말 많이 만들었대요. 그때는 보통 배추 200포기로 김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김장하는 날에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서로 도와줬대요. 지금은 먹을 것이 참 많죠? 그리고 신선한 야채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김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김장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재료 때문이에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재배되는 배추가 제일 맛있대요. 갑자기 추운 겨울이 오면 배추가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초겨울, 이맘때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김장김치가 제일 인기 있어요. 근데 김장은 너무 힘들어요. 많은 김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니까요. 많은 재료를 사야 되고, 많은 야채를 씻어야 되고, 많은 야채를 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킬로, 6포기로 김치를 만들려면 아마 3~4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이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이렇게 김장은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보상이 있거든요. 김장이 끝나면 보쌈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보쌈은 새로 만든 김치랑 수육을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힘든 김장을 끝내고 먹는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김치를 사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전만큼 김치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김장은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2013년에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김장이 신기한가 봐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을까요? 겨울을 위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문화요. 비슷한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